예, 안녕하십니까. 이진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12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제일 앞에 있는 무명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이제 무명 다음에 이제 행이지요, 행. 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에서 번역된 말이어가지고 행이라는 말은 이렇게 역시 이제 한자로 된 건 개념어로 잘 안 다가와가지고서 행 하면 또 이렇게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만, 행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행동하다 할 때 행이지요, 그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행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려면 뭐뭐 하려고 해야 되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려는 의지의 발동인 것이어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행이라고 쓰지만 이제 행하려는 의지를 이제 이 표현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또 이 짝을 이루는 말이 하나 이렇게 따라다니게 되는데, 그 이제 업이라는 말이 따라다니는데, 12연기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이 업이라는 말은 성향입니다. 성향. 우리가 뭐 이제 자업자득 얘기를 할 때 무슨 죄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그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이 계속 어떤 종류의 것을 반복하려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뭐 먹고 하는 일이 이렇게 책 보고 그 뭐 이러는 거니까 이렇게 앉아서 책 볼 때에는 나가 돌아다니는 것도 귀찮고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 앵간하면 하지 말지 뭐 이런 뭐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가 나가서 이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앉아서 책을 봐도 책이 잘 안 읽힙니다. 계속 몸이 움직이려고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성향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성향이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것은 이제 담배를 피거나 이렇게 술을 즐겨 마시는 분들이 계속 앵간한 조건이면 계속 피겠다. 앵간한 조건이면 계속 마시고 싶다. 이런 것도 이제 성향이죠. 뭐 이런 점에서 이렇게 이런 그 의지에는 성향이 이렇게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런 성향에는 좋은 성향도 있고 나쁜 성향도 있죠. 자기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 마시고 뭐 이 담배를 피려고 한다든지,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맛있어 보이면 또 어느새 손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몸을 망치는 성향이기 때문에 뭐 나쁜 성향이 되겠습니다만, 뭐 반대로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 앉아서 계속 그냥 앉아 계속 공부나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건 공부해야 될 사람이면 좋은 성향입니다. 근데 일해야 될 사람이 이러면 이건 나쁜 성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좋은 성향, 나쁜 성향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그 의지와 성향이라는 게 이제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되죠. 사실 이제 그런데 이제 성향, 이런 의지가 갖는 성향에는 약간 그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를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이 무생물, 생명이 없는 것들도 성향을 갖습니다. 의지도 갖고 성향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이렇게 납득이 잘 안 가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 있는 것, 생명체. 무생물도 일단 그 의지를 갖는다라는 말은 이제 의지라는 말 자꾸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해 버릇을 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일단 무생물이 갖는 성향부터 얘기를 하면은 관성이 딱 그겁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계속 앉아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리 가부좌 들고 앉아 있으면 이제 저기서 뭐 하다 그래도 아이 막 앵간하면 앉아 있지 이렇게 되게 되는데, 앉아 있으면 계속 앉아 있고 싶어 하게 되고 움직이면 계속 가게 되는데, 돌멩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성이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멈춰 있는 돌멩이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쭉 이 바퀴를 달아서 굴리면 가던 것들은 힘을 그 마찰력이 없는 한 계속 가려고 하게 되죠. 이게 관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뉴턴의 그 이렇게 뉴턴의 제일 법칙, 관성의 법칙 F는 MA, 이 질량과 가속도에 뭐 이렇게 비례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게 이제 그 관성의 법칙에서 나온 겁니다.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도 이게 관성하고 이제 중력이 동일하다라는 이런 원리에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너시아라고 그러죠. 이너시아. 이런 성향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무생물들도 의지를 갖는 겁니다. 무생물, 우리는 이제 그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어에서 아지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행동하다라는 뜻도 있고, 행동하다, 저 행이죠. 그 다음에 작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생명을 갖는 것인 경우에는 행동하다. 우리는 행동하다는 건 자꾸 의지라든지 뭐 이렇게 주관적인 어떤 것들이 그 첨가되는 걸 떠올리니까. 근데 작용하다라고 하는 순간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와는 다른 어떤 그런 게 없어도 다 작용하잖아요. 그죠? 물은 마시면은 제 몸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 몸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서 제 몸을 적셔주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작용하는 겁니다. 이 작용하는 모든 것, 이것도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것도 행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것에 관성이, 그 성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 생명체의 경우에는 이런 관성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관성은 사실은 그러니까 있던 대로 계속 하던 걸 계속 하려는 성향이어서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간에 그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명체는 이제 그거랑 다른 면을 갖게 되는데 생명체는 이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환경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즉 작용하고 작용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생명체가 작용하고 작용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행동한다라고 할 때 행. 그런데 생명체가 갖는 중요한 특징은 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환경에서 이건 이렇네라고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예를 들면은 빛에 민감하던 어떤 빛이 있어야지 먹고 살기 좋은 환경이다 그러면은 빛이 있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자기가 빛을 감지하는 능력을 증가시키려고 더 예민하게 만들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거 이런 게 그런 겁니다. 그냥 안 보이네 희미하네 해서 끝나지 않고 희미하네 이거 뭐지 안 되면은 안경이라도 갖다 대고 돋보기라도 갖다 대서 조금 더 잘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게 생명체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깊은 바다에 사는 생물 가운데에서 깊은 바다에 사실 이게 수백 미터 들어가면 그 빛이 더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깜깜하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깊은 바다에 있던 생명체들 가운데에서 이 빛에 민감한 놈들 이런 놈들이 있으면은 이런 놈들이 살아남기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어쨌든 이런 놈들이 조금 더 살아남기 유리하게 해서 그런 놈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고양시키는 거, 자기 생존 능력을 고양시키는 거, 이게 생명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이 음식을 하실 때도 그럴 거고 처음에 음식을 하실 때 굉장히 서툴지만 조금 하다 보면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더라 하면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맛을 보는 감각도 점점 증가되잖아요. 능력의 증가가 발생을 하잖아요. 능력의 증가. 이건 무생물은 능력의 증가가 없어요. 생명체는 능력의 증가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그 꼬나투스라는 말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표현한 바가 있는데 스피노자는 사실 뭐 이렇게 다 합쳐서 쓰기도 했습니다. 꼬나투스는 노력이라고 번역됩니다. 애써서 무엇을 하고자 함 이런 뜻이어서 왜 노력 이 관성과 다른 것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능력의 증가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면이 있어서 꼬나투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행과 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생물과 생명체에는 이렇게 조금 다르다, 양상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무명이라는 조건 속에서 행이 이렇게 발동하는 것을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 무명이 행을 발동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무명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살아있는 것, 이렇게 특히 이제 살아있는 것들이 살기 위해서 무언가 의지를 발동시켜서 행한다라고 이렇게 행동을 한다. 이걸 조건으로 연기적 조건으로 해서 이 위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행동의 의지를 발동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일 텐데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이 12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왜 이게 식보다 앞서는가?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건 뭐니까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나 의식이 없어도 꼭 이 뭐 빛을 향해서 움직이든 뭐든 이렇게 그 식이 먼저 있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 행이 먼저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 생명체들은 일단은 그 무명의 세계 속에서 던져지는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그 하이데거란 철학자는 우리 세계 속의 기투, 던져진 채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태어나는 데는 아무런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 사르트르는 이제 그 도구 같은 것들은 망치는 이렇게 못을 박거나 뭘 깨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 목적에 맞게 본질이 있고 본질에 맞게 만들어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본질이나 목적 없이 그냥 태어난다는 말을
실존, 사람이 존재하는 걸 실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존이 본질, 그 본성, 선행한다. 즉 목적 없이 태어난다라는 말을 이렇게 그럴듯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목적 없이 태어나는데 목적 없이 태어났지만 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자기가 이렇게 그냥 던져진 세계, 여기가 어떤 세계인지부터 이제 태어났을 때 안 그랬겠습니까? 뭘 알겠어요, 이 세계가 어떤지. 그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살기 위해서 일단 더듬더듬 움직이면서 살기 위한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아기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엄마 젖을 찾아야죠. 살기 위해서 일단 먹어야 되니까 더듬더듬 뭔가 이렇게 먹을 걸, 빨 거를 찾지요. 이게 사실 내장되어 있는데 그 유전자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에 따라 움직이는 거겠죠. 이렇게 먹을 것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뭐 아기들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배고프면 그다음엔 정신이 사라지죠. 오직 먹을 것을 향하여. 그럼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기 전에 일단 그렇게 충동적으로, 이런 게 이제 충동이죠. 생각 이전에 그 생명체를 움직여가는 그런 그 어떤 힘, 이런 걸 충동이라고 하는데, 먹는 것을 향한 것은 사실 충동입니다. 알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움직인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런 종류의 충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식 이전에 내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이 어떤지를 알기 이전에 일단 움직이고 본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움직이고 보는 것, 살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의지를 발동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괴테는 이 파우스트라는 그 작품에 보면 이제 파우스트 박사가 이렇게 앉아서 이제 그 이것저것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를 할 때 이제 성경책을 펴놓고서 성경책에 보면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인가요?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라고 하는 유명한 문장이 있죠. 근데 이 파우스트 박사가 이걸 보고서 이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그건 이제 뭐 그 신의 말씀일 텐데, 아니 말씀 이전에 세계가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나 생명체라,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파우스트는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로는 그 말씀이 있었던 것, 말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을 거야. 먼저 있었을 거야. 이게 지웁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그 어떻게 고치냐면 그 태초에 행동이 있었느니라라고 이렇게 고칩니다. 임 안팡 바르디 타트, 독일어로 이렇게 그 이 타트가 이제 그 행동을 표시하는 말인데. 이게 행입니다. 행. 이건 태초의 시작. 시작은 언제나 행동으로 시작하게 된다. 즉 태초에 행동이 있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칩니다. 이것도 아마 이런 얘기일 겁니다. 무명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행동으로, 무언가 행동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디 이렇게 그 깜깜한 세상에 던져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어떻게 할 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휘 둘러보면서 가령 어디서 빛이 이렇게 어디 빛이 딴 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면 벌써 눈이 가겠죠. 아니면 무슨 소리가 이렇게 고요한데 무슨 소리가 나는가를 들으려고 하게 될 거고, 아니면 어떤 냄새가 나는 거 이런 걸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런 단서를 찾으려고 하게 되겠죠. 이런 거, 다른 것과 다른 유별난 차이, 어떤 차이를 포착하려는 거, 이게 이거에서 우리는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반복되는 거. 왜냐하면은 그냥 한번 휙 하고 지나가거나 냄새 나고 끝나버리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냄새를 찾는 이유, 빛을 찾는 이유는 그게 단서가 될 수 있는 그 뒤에 또 반복될 거다라고 하는, 또 올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있는 거고,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뇌는 본질적으로 예측을 위해서 이렇게 예측이라는 것을 하는 이렇게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어느 뇌과학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측을 하려면 반복이 돼야 되지. 그죠? 눈에 띄는 어떤 현상이 반복되는 거, 차이가 나는 것들이 반복되는 거, 이것을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아, 이거네라고 하면서 딱 했을 때, 이제 그거부터 그 옆에 있는 걸 하나하나씩 이제 물어서, 이거는 요거랑 어떤 관계 있고, 요거는 요거랑 어떤 관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단서를 가지고 쭉 옆으로 이렇게 펼쳐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고리를 찾는 거예요. 아기들의 경우는 일단 엄마 젖. 엄마 젖이 이제 그 단서야. 첫 번째 단서죠. 그죠? 그래서 그거 물고서 그 다음에, 그땐 사실 엄마인지 뭔지도 모릅니다. 엄마라는 인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 젖꼭지만 물려도 애들 그냥 잘 빨잖아요. 그죠? 엄마가 아니고 젖입니다. 젖. 그 다음에 이제 젖을 주는 사람하고 눈을 맞추게 되고, 뭐 이렇게 그 신체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촉감을 느껴가고 이러면서 세상이 이제
세상이 아직 엄마가 세상인 거죠. 애기한테 이게 엄마가 세상인 겁니다. 그 무명의 세계 속에서 엄마의 모습이 쭉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엄마랑 관계 있는 사람을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엄마 나한테 또 중요한 사람이겠거나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렇게 새끼 쳐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의 세계가 쭉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경우에는 엄마 아빠 나에서 잘 못 벗어납니다. 상당히 크기까지는 포유류는 이렇게 그 이 뭐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서 걷는 놈들도 있지만 포유류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젖을 먹어야 되고 달라붙어서 의존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 달라붙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세계 아이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 꼭 아이의 세계를 구성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이제 식이 됩니다. 식. 이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동을 하면서 일단 아 이게 뭔가 다른 유별난 지점이 있네. 그 다음에 반복되네. 이런 그 옆에는 또 뭐가 있지? 또 이런 건 또 없나?라고 하는 것, 즉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을 알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을 하겠죠. 이 살려고 하는 의지인데 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이제는 알려는 의지. 이게 식이죠, 식. 무명행 식이라고 했을 때 식은 뭐 이 인식이란 뜻으로 해석되기 쉽지만 인식이 아니라고 저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미시적인 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시적인 식보다 더 선행하는 것은 이 알려는 의지입니다. 알려는 의지에 이게 있어야만 알 수 있는 능력, 즉 기관 같은 것, 알 수 있는 감지 능력 같은 게 생깁니다. 기관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이 박테리아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 이 원생 생물, 뭐 아메바 아니면 더 초기에 발생한 박테리아 같은 것들은 이 어떤 놈들은 빛에 민감한 놈들이 있고 얘들은 눈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에 민감한 놈들이 있습니다. 다른 거보다. 그다음에 이제 소리에 민감한 거. 소리는 조금 부차적이고 빛에 민감한 거하고 화학 농도에 민감한 놈들이 있습니다. 이 농도에 민감한 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물속에 있는 그 박테리아나 얘들이 어디에 가면은 자기가 먹을 게 있는지 어디에 가면 영양소 먹을 거라고 해서 뭐 동물 같은 게 있을 리는 없잖아요. 영양소예요, 영양소. 이제 이 그 나중에 보면 다 이제 H+라고 하는 그 이렇게 이 양성자인데 이거는 이것이 이제 세포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이 양성자를 얻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향해서 다가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이렇게 뭐 미네랄이나 아니면 이 단백질의 일부분 같은 게 막 이렇게 농도가 진한 데가 있다. 아니면 여기에는 소금이 진한 데가 있다. 얘가 지금 이런 농도들이 물이라고 해서 똑같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얘는 이제 살려고 그러면 아, 난 지금 그 미네랄이 필요해. 칼슘이 필요해. 이러면은 그 농도를 빨리 감지하는 놈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걔들은 일리 가겠지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고 이거 감지 못하는 놈들은 그냥 여기 있다가 여기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얘들이 오래 살겠죠. 얘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이렇게 분할돼 가지고 이 박테리아는 이렇게 분할 체세포 분할을 하면서 이렇게 생식을 하는데 늘어나죠. 그래서 얘들은 죽지 않는데 이렇게 늘어나고 얘들은 숫자가 많아지고 얘들은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살아남은 박테리아들 가운데 이 빛에 민감한 이 농도에 민감한 놈들이 많겠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빛이 필요하다 그러면 빛에 민감한 놈들이 많이 남을 거고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게 바로 그겁니다. 알려는 의지. 칼슘이 좀 더 있는 곳, 나트륨이 좀 더 있는 곳, 혹은 뭐 이렇게 그 이 어떤 아미노산, 뭐 퓨린이나 아니면 뭐 이런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려는 의지. 이런 게 사실은 얘들의 감지 능력을 더 발전시키는 거죠. 더 민감하게 만들 뿐 아니라 얘들이 살아남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화되기 때문에 진화된 것들은 훨씬 더 감지 능력이 뛰어난 것들이 됩니다. 빛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얘들은 이제 예상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면 혹은 언제 어디로 가면은 좀 더 먹을 게 많다. 이런 거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이런 것도 다 이제 알려는 의지가 발동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이 알려는 의지가 발동하는 것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그 의지에 의해서 찾아낸 거. 아, 여기 가면은 이렇게 내가 지금 먹고자 하는 게 많이 있어. 이게 식이지요, 식.
우리가 그, 아 여기 가면은 그 뭐 먹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만 식이 아니고 네. 얘들이 이거라는 것도 식이잖아요. 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미시적 식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이 이제 그 작동하면서 예민해지면서 얘들이 또 모여서 다세포 생명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몸뚱아리는 박테리아들의 그 복합체, 연합체라고 그랬죠. 100조개 정도 되는 이 박테리아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군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렇게 그 이 세포조차도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그 어떤 그 알파 프로 박테리아라고 하는 박테리아를 다른 박테리아가 이렇게 먹어가지고서 여기 하나로 합체돼가지고서 얘가 죽지 않고 소화불량이 채 살아남아서 이 세포기관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포기관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놈들하고 이렇게 결합돼서 다세포 생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여러 박테리아들 가운데 빛에 민감한 놈들 이런 놈들이 한 놈도 이렇게 더 모인 겁니다. 모이는 게 훨씬 생존에 유리했을 테니까 빛이 필요한 놈들은 그렇게 모인 것들이 이런 식으로 다세포 생물체를 이루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빛을 이렇게 여기 빛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또 어떤 놈들은 그렇게 이 색깔을 보는 데 민감하고 어떤 놈은 명암을 구별하는 데 민감하고 색깔에서도 어떤 놈은 빨간 계통, 어떤 놈은 녹색 계통, 어떤 놈은 노란 계통 이런 것들에 민감한 놈들이 또 다 있지 않겠어요? 네. 걔들이 각각 한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상을 만들어서 판단을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눈 우리가 시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건 의지지요. 알려는 의지 이거에 의해서 식이라고 하는 게 작동하기 시작하고 이거에서 포착된 것들의 의거에서 이 식의 능력이 점점 증장되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어떤 그 판단 능력 같은 것들이 생겨났을 때 이걸 이제 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환경에 적절하게 그 식이라는 능력을 발전시킨 놈들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놈들은 죽고 이러면서 진화는 이제 살아남은 놈들이 수가 많아지면서 그 뒤에 후손들을 계속 낳게 됐을 때 그게 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은 없지만 그런 결과가 계속 이렇게 그 능력을 증장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당연히 환경과 관련해서 자기가 생존하는 데 유리한 방식으로 식을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환경과 자기가 어떻게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 환경에서 내가 얻어야 될 게 무언가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게 발전합니다. 전에 이제 개구리 얘기한 적 있었죠. 개구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특이하게도 그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보고 안 움직이는 것은 못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랑은 굉장히 다르죠. 근데 그게 개구리한테 훨씬 진화하는데 살아가는데 유리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개구리는 그런 식의 식을 그런 인식 능력과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얻어냈던 거고 자기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얻어낸 거고 두더지는 걔들은 눈이 있어도 못 보지요. 땅 속에서 사니까 빛이라는 게 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후각이나 촉각이 훨씬 중요했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있으나 없으나인데 있어봐야 그 걸리석거리긴 하니까 이제 퇴화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들은 진화가 덜 되냐 그게 아니고 얘들은 얘들대로 이게 제일 진화가 된 건 겁니다. 거기에 제일 유리한 방식으로 식을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경과 결부해서 식이 이렇게 각자 다르게 똑같은 지구에 살지만 다 다른 개구리와 인간과 그 이 두더지는 아주 다른 방식의 눈을 발전시켰잖아요. 다른 방식의 식을 발전시킨 건데 식이 이렇게 달라진 거는 살려는 의지가 환경에 대해서 작동하는 그 지점들, 만나는 지점들에서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런 그 감각 능력,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 박테리아나 아메바나 이런 원생 동물들 수준에서의 감각 능력 이런 게 이제 식인데 이런 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이렇게 여기 무명행식, 명색, 육처 이렇게 쭉 가는데 이 감각기관 내지 감각 능력을 뜻하는 건 이거지요. 안, 이, 비설심이 눈, 코, 입, 귀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게 이건데. 이거 니저 우리가 이제 감각 우리가 감각적으로 포착하는 건 이걸 통해서 포착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거는 눈으로 이제 저를 본 거고 제 얘기를 듣는 건 귀로 듣는 거고 뭐 등등 이렇게 되는 거지만
사실 이 육처가 없어도 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얘들은 그 눈, 코, 귀가 없잖아요, 박테리아들은. 그래도 얘들은 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육처 이전에 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갈 수가 있고 얘들이 이걸 발전시켜서 이게 모여가지고서 그 감각기관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처 이전에 식이 온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생물학의 그 관점,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정확한 얘기입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는 눈, 코, 입 보고서 우리 인간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그 이 석가모니께서는 이렇게 그 인간이 아니고 중생 전체가 즉 살아있는 생명체 전체가 이제 관심 대상이었던지라 살아있는 생명체를 쭉 관찰을 해보니까 꼭 이렇게 이 눈 이게 이거 이거보다도 훨씬 더 먼저 훨씬 더 먼저 이런 식이 있어야 됐던 거고 그 식에 앞서가지고 그 식이 발생하려면 살려는 의지 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그 더 선행해야 됐다 이래서 이제 문명 속에서 우리는 살려는 의지를 발동시키고 그 의지에 따라서 알려는 의지가 어떤 식을 발생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은 굉장히 지금 자연학적인 그 연구 결과에 비춰서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부합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구별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미시적 식 미시적은 이제 마이크로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건 매크로. 거시적 식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분자적인 수준, 세포적인 수준, 혹은 이제 그 이 세포적인 수준에서 발동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미시적인 식인데 이거는 이제 그 이렇게 유기체가 된 다음에 발동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거시적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시적 식과 거시적 식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들은 다 그 거시적 식에 속하는 건데 눈의 광 수용체 하나하나에 픽픽픽픽 이렇게 그 픽셀 단위로 이렇게 그 빛의 파동이 이렇게 들어가서 포착되는 거는 미시적 식에 속합니다. 여러분은 그 미시적 식을 자기가 이렇게 느끼는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미시적 식이 뭉쳐져서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제 모습은 그 수많은 미시적 식들이 하나로 모여서 만들어진 거시적 식인 거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여러분 신체 안에 있는 세포들 간에도 계속 그렇게 이 신호를 주고받고 전달하고 이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얘들은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얘들은 이거 먹을 거니까 얼른 건져야지. 이런 것들 얘들이 다 판단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는 모르지만 속에서는 다 실제로는 식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다 미시적 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문명행식에서 식은 미시적 식이고 육처에 관련된 감각적 식은 거시적 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훨씬 이렇게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식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명색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명색이 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조금 아까 이렇게 얘기를 제가 식을 다루면서 육처의 그 감각적 능력, 눈, 코, 귀, 입이 갖는 그런 식의 능력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박테리아들 빛에 민감한 박테리아들이 눈으로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식다음에 육처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할 법한데 여기 명색이라고 하는 이거랑은 이거는 두 개는 연관되어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어 보이는 것이 여기 끼어들어 있습니다. 이 명색이란 도대체 무언가 왜 여기 끼어들어야 되는가 이럴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그 식이라는 게 무언가를 조금 이렇게 자세히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발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있어야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외부 자극에 내 신체가 이렇게 이 발생한 변화 같은 게 식입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박테리아가 여기 빛이 들어왔을 때 아, 여기가 좀 더 밝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는 거가 식이지요. 이 알아챈다라는 건 뭐냐면은 빛이라고 하는 외부 자극이 있고 여기에 띵 반응하면서 여기 어떤 변화가 신체 변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신체의 변화가 실제로 발생하는 거예요. 농도의 변화든 뭐든 이런 변화가 발생해서 이게 여기가 밝다라고 하는 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 밝다 여기가 더 밝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경우에는 사실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외부의 자극하고 이 내부에서 발생한 그렇게 신체의 변화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겁니다. 신체적인 것하고 외부에서 온 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하고 여러분 눈 안에 있는 광수용체의 어떤 그 이렇게 생물학적인 상태 이 상태가 섞여 버리는 겁니다.
그게 안 섞이면 이제 눈앞에 있어도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눈앞에 없으면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고, 그죠? 그 둘 다가, 이 둘 다가 들어가서 섞여야지 식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이 이렇게 생겨난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 중요한 것은, 아, 이 식이 어떻게 섞이는가, 섞이는 방식이 이제 개구리하고 우리 눈하고 이 다른 것은 두 눈이 섞이는 게 다른 겁니다. 같은 장면, 제가 얘기하는 장면을 개구리가 보고 있고 여러분도 보고 있다라고 할 때, 제가 이러고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제 모습이 보이겠지만 개구리는 안 보일 거라고요. 제가 이래야만 보일 거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인데 개구리하고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은 그건 무엇을 뜻하는가? 이 눈앞에서 이렇게 빛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하고 그 이렇게 자기 신체 반응이 섞여서 만들어진 섞인 다른 다, 섞여서 만든 게 만들어진 게 다르다는 뜻이죠. 섞인 상태가 다르다는 뜻인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중요한 거면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식이라는 건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환경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게 바깥에 속한 건지 내 안에서 속한 건지 이걸 식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바깥에서 들어온 것인지 내 안에서 발생한 것인지 내외를 구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먹고 살고 하려고 그러면 바깥에 먹이를 찾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서 생긴 거 이런 걸 쫓아가 버리면은 못 찾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환상이나 착각이나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내 안에서 생긴 변화를 밖에서 생겼다라고 오인하는 게 환상이나 착각 뭐 이런 건데, 가령 이제 분열증, 요새 조현병이라고 합니다만 분열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자꾸 뭐 이렇게 이 환청이 들립니다. 환청. 그 환청이라는 게 사실 밖에서는 딴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 나만 들어. 그게 뭐냐 그러면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자기가 생각한 건데 이게 목소리를 밖에서 온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에서 발생한 거랑 밖에서 온 거랑을 구별을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환각도 그런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이미지가 밖에서 온 거라고 오인하게 됐을 때 환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환각은 나는 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 봅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온 게 아니니까. 근데 이 환청하고 환각을 따라가면은 생존하기 힘들지요. 실제로 이렇게 그 계속 환청에 시달린 사람들 아주 힘듭니다. 계속 뭐 이렇게 나를 감시하는 눈이 느껴지고 감시하는 사람의 목소리, 나를 야단치는 목소리가 막 들린다 그러는데 실제로 안 그런 건데 계속 시달리는 거거든요. 자신의 가책이 자신의 환청으로 계속 들리는 거거든요. 이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내외를 구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소리가 내가 생각한 건지 여러분들이 제 아무 얘기를 안 해도 제 목소리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안에서 생각한 거거든. 제가 지금 한 얘기들은 밖에서 이 공기를 흔들고 들어간 소리가 꽂히는 거고 이걸 구별해야 된다. 구별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외를 구별하는 게 대단히 이렇게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그 명색이라는 거하고 이어지게 되는데 내외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런 지각만이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이 면역 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전에 얼핏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면역이 바로 그런 거죠.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체 바깥에서 내 안에 들어온 놈들에 대해서 그 이 T세포나 아니면 백혈구나 얘들이 가가지고서 그것을 먹어치우거나 이렇게 죽이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들이 제일 중요한 게 내 바깥에서 온 건지 내 안에서 면역세포들이 신체 안에 이렇게 핏줄이든 세포 안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여기 바깥 내 신체 안에서 온 건지 바깥에서 온 건지 이걸 구별하는 게 면역세포로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얘들이 이제 그 이렇게 특이적인 어떤 그 효소들을 사용을 하는데 밖에서 오는 놈들에게는 그 구별하는 걸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백신 같은 걸 맞으면 그 빨리 구별하는 능력이 그 구별하는 능력이 빨리 안 생기면 대응을 못하니까 미리 조금 넣어가지고서 얼른 얘들 금방 알아보게 만들어서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 빨리 대처하게 하는 게 백신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핵심이 뭐냐 그러면 안팎을 구별하는 거. 밖에서 온 놈인지 안에서 온 놈인지 내 세포인지 바깥에서 온 침입자인지를 아는 게 이제 면역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하는 게 바로 식별 작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구별을 잘 못해서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닌데 내 몸에 필요한 거고 내 몸에 있는 건데 얘들을 공격하면 이게 이제 자가 면역 반응이라든지 류머티즘이라든지 루푸스병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내 신체인데 밖에서 왔다고 오인해가지고 막 공격하는 겁니다. 아까 그 분열증하고는 반대죠.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안팎을 구별하는 게, 근데 이제 반대로 여기서 밖에서 들어온 건데 안에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해버리고 구별을 못하면은 면역반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에이즈 같은 면역결핍증에서 발생하는 일이 그겁니다. 이제 이래서 이제 구별하는 게 생존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별을 했을 때 내외, 여긴 외부, 이건 내부, 이렇게 구별을 했을 때 여기는 이제 내 바깥의 세계, 환경에 속한 거고 이거는 나에게 속한 거잖아요. 이렇게 구별을 했을 때 이제 나와 나 아닌 것의 경계선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구별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내 몸 자체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꼬집었을 때 제 몸을 꼬집었을 때 이 꼬집히는 신체와 꼬집는 손 이걸 내가 구별하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같은 내 몸이지만 그래도 꼬집힘이라고 하는 꼬집음이라고 하는 그 작용이 있을 때 어떤 놈이 꼬집는 거고 어떤 놈이 꼬집히는 거다. 그 능동적으로 하는 놈과 당하는 놈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꼬집히는 신체는 내 신체에 속한 거고 꼬집는 건 아무리 내 손이어도 바깥에서 온 거라고 구별하는 그 식별작용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내 몸 안에 사물을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보는 능력, 내가 보는 눈하고 보이는 것하고 구별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이렇게 인식하는 기관과 인식된 것, 이 양자가 구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에 속한 거, 이건 나에 속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인식 대상이 되고, 이거는 주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식학에서는 이건 뭐 이렇게 상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보는 쪽이라고 해서 견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의 구별들이, 분할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이런 내외를 식별하는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명색이라는 것도 이제 이거랑 결부가 되는데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 네임입니다. 네임 비슷하게 생겼죠. 그다음에 루빠 이거는 이제 그 색이라고 보통 번역되는데 물질적인 것을 뜻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거, 그 신체적인 거, 이거는 이름 혹은 이제 그 이 신체를 갖지 않는 거. 뭐 감각이나 지각이나 영혼 이런 겁니다. 했을 때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도 그런 거죠. 지금 이 보는 능력, 보는 눈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런 주관 작용에 해당되는 거죠. 주관의 작용에 해당되는 거고 보여진 것 이런 것은 보여진 어떤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물질일 거다라고 하는 구별 하나는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구별도 이런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명색은 보통 이제 그 물질과 정신 뭐 이런 것의 구별 신체와 정신 뭐 이런 것의 구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구별이 바로 이런 내외를 구별하는 그 식의 작용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꼬집는 신체와 꼬집히는 손, 꼬집히는 신체, 꼬집는 손 이런 게 구별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도 하고 싶은 말이 뭔가 내부에 있는 것 같고 이것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 이것이 성대를 울리고 입을 울려서 나오게 되는 이렇게 할 때 그 이 생각이 움직여내는 내 신체, 이 혀와 성대 이런 것들은 신체에 속하는 거. 움직이는 놈과 얘들은 움직여지는 거죠. 내가 생각한 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죠. 네. 내가 생각한 거에 따라서 안 움직여지면 이제 더듬게 되거나 네. 이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조차도 이제는 말하게 명령하는 놈하고 그 명령에 따르는 놈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내외의 구별하는 작용이 이제 신체 안에까지도 그렇게 확장되면서 정신과 육체 이런 것들의 구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명색의 구별이 그런 겁니다. 명과 색을 구별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식을 기반으로 해서 식은 명색을 구별하는 것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명색이 이제 그 육체로 이어지는 것이라, 육체로 이어지겠는데, 그건 이제 다음번에 보기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별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와 세계, 내부와 외부가 갈라지는 그 경계선이 쭉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이거는 이제 그렇게 사실 전에 이제 그 이렇게 12연기의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하면서 그 이
무명행식에서 쭉 이어지는 12개의 개념들 사이에 자아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불교의 제일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무아인데, 그리고 무지의 중요한 원천이 아상인데, 아인데, 아. 이 아가 없다고요. 아상이 어디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데, 아는 도대체 이 안에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명색을 구별하는 시계 작용과 결부되어 있는 것, 이 명색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세계를 구별하는 것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아, 자아라는 게 출현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아라는 것 출현하는 현상이 바로 이 생물학적으로는 이 면역 현상이 딱 바로 그겁니다. 면역. 면역계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내 내부에 들어와도 아, 이건 밖에서 들어온 거야. 내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만나, 내 밖에서 온 대상이야. 이렇게 그 구별해내는 거. 그래서 나의 경계선을 확정하고 경계선을 관리하는 거. 경계선을 확고하게 관리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면역계의 기능이어서 면역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아에 해당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약간 그러면 의문이 남는 것은 그렇다 그러면 면역계라고 하는 것은 허구라고 말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실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허구라고 그 석가모니가 가르쳤는데 그 이 허구가 아니고 실체란 말 아닌가? 뭐 이런 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이 다음번에 이렇게 육처를 다루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명색 다룬 데서 이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색에서 육처로 이어지면서 자아라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다시 이렇게 다루어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